복음 28장 16절로 20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오늘 28장 16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부활신앙에 관한 말씀을 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을 7월 한 달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마태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레위 족속의 기존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잘 알아요. 그 다음에 말씀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그 신앙 때문에 이 사람이 본분을 놓치고 어디에 있어요 지금? 자기가 지금 레위의 자리에서 세무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사람이 지금 어디죠? 물질을 쫓아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이 본분을 놓친 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고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요. 결국 사단의 속임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빨리 모아줘요. 복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에는 잘못 알고 있었던 많은 것들,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에는 잘못 알고 있는 세 가지. 첫째는 복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리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냐.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들이 사실은 고난이 아니에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고난이 당연하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에게 저주가 당연하죠. 사단에게 묶인 자들의 고난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연한 고난이 왜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육신적인 행복,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알게 되었어요?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요,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데 고난을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은 당해도 괜찮고요. 당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왔어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스도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돈이 있을 때는, 지식이 있을 때는, 뭔가 믿는 백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 안 해요. 그러다가 갈급해지고 배고파지고 힘들어지고 사면 초과로 위로 아래나 쏟아날 구멍이 없을 때에, 그때에 누굴 찾습니까?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복은 다릅니다. 상대적인 복이 아니고 영원한 절대적인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아셔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 제목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기존까지 우리는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해라, 너희의 구할 것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그 기도문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면 나의 기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같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기도예요. 모든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죠?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 하나님으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 거냐. 늘 말씀드립니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리는 말씀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내 모든 삶을 전부 뭐죠? 살리는 삶을 살아보세요. 네. 그럼 말 한마디가 달라져요. 똑같은 말 한마디라도 듣는 사람이 시험이 드는 말이 있고 듣는 말이 힘을 얻는 사람 말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사람을 하나에 붙이실까요? 전도의 문을 누구한테 붙이겠어요? 그 사람한테 가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뭔가 답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불신앙하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그 고난당하는 사람들 입에서는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심지어는 말씀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이런 부분들을 이 마태는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신앙생활의 모든 틀들을 다 깨뜨려버려요. 그리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재해석돼버렸어요. 여러분의 삶은요, 복음받기 이전의 삶과 복음받은 이후의 삶이 완전 달라요. 그리고 기존에 똑같은 사건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았을 때와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아는 것과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은 반드시 무슨 눈으로 가요? 그리스도란 눈으로 나를 보고, 그리스도란 눈으로 문제를 보고, 그리스도란 눈으로 세상과 사건들을 보시면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었던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런 지식적인 것 가지고요, 절대 세상 살릴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비록 겉은 좀 보잘것 없지만 내 속에 누워 계세요? 천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비밀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뿌리는 자가 왔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 입을 열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천국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천국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흐르는 말씀, 세계복음화에 흐르는 전도 선교의 대열에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천국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비록 세상은 아직도 죄악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가게 돼요. 그럼 이 땅에서 말씀으로 천국을 누리셔야죠.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천국의 축복을 맛보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 오해 중에 가장 중요한 오해가 구원에 대한 그 복음의 복음.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모르는 거 있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어떤 이는 세례 요한입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합니다.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요. 와닿아야 돼요. 정말 나는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신가? 이 고백을 한번 개인적으로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니? 나를 믿는 이유가 뭐니? 개인의 동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야망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 믿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치유가 안 돼도 괜찮아요. 내가 바라는 어떤 욕망에 동기를 충족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는 절대 죄와 사단,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헌신도 달라요. 사람을 의지하던 신앙이 아니에요. 모세도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고 사실은 어떤 엘리야도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고 오직 우리의 모델과 멘토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우리 전도자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자신의 멘토가 물론 이제 신앙에 많은 멘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릴 때는 부모가 아무래도 멘토가 되겠고 또 학교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아무래도 어릴 때 꿈은 아무래도 제일 가깝게 보니까 선생님이 멘토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한마디 하시면 그렇게 따랐다고요. 요즘도 애들도 보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 따라하잖아요. 그럼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멘토들이 많아요. 또 멘토들의 기록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했던 멘토들의 책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멘토를 찾지요. 그래서 뭐 다윗이 나의 멘토라든둥 뭐 누가 멘토라든둥. 근데 진짜 우리의 멘토는 누굴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멘토 인생을 카운슬링 하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멘토요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의 주요 우리의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시면 돼요.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자꾸 뭐 목사님이 어떻든 뭐 중직자 어떻든 핑계대지 마시고 사람은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시험 들어 무너질 수 있거든요. 이 땅에는 완전한 인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신앙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지. 그러니까 품고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지 그를 믿고 따르고 의지해다가는 결국 어떻게 돼버려요? 교주 만들어버려요. 이상한 종교 만들어버려요. 이단 만들어버려요. 사람은 결코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그 누구도 우리의 신앙의 주인은 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의 주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예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했어요? 다 승리했어요. 오늘 이런 모든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세리 마태는 마지막으로 부활의 신앙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오늘이 예언된 사건 또 역사적인 사건 이 과학적인 사건들 이거 하나같이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 묵상을 많이 해봤거든요. 하나님, 부활신앙이 뭡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신앙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몇 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딱 세 가지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뭐냐면 말씀을 믿는 신앙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의 신앙의 첫 시작은 뭐다? 말씀이다.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믿는 게 바로 부활신앙의 첫째 시작이에요. 우리는 밑도 끝도 없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분명히 부활의 신앙에 근거가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언된 구약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부활신앙의 첫째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첫 출발은 어디예요? 말씀에서 출발을 하셔야 돼요. 오늘 다섯 가지 이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재림까지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곧 믿어진다는 자체가 부활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첫째 우리는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이 처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그 메시아는 누구시다? 바로 예수이심을 믿는 이 출발이 바로 우리 부활의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또 단어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공생의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며 많은 걸 가르치시고 치유도 하시고 사역도 다 하셨어요. 하지만 사역의 꽃이 뭐였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다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질고가 끝났어요. 잘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슬픔이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허물도 끝났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뭐죠? 죄악도 끝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평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음을 입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내 모든 죄를 어디서? 십자가에서 끝내실 것을 이미 성경에서는 예언해 주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의 첫 신앙의 출발은 어디라고요? 말씀에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도 역시 예언된 사건이었어요. 시편 16편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해서 사망 권세에, 지옥의 권세에 묶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이에요. 무덤을 깨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성경은 예언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어요. 예. 이건 역시 예언된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활신앙의 출발은 어디냐면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이것도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지금 오시지는 않았지만 오실 것을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활신앙의 첫 시작은 바로 뭐다? 말씀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 감격하고 말씀을 통해 행복하고 말씀을 통해 참된 기쁨을 찾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인데 그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모든 구약의 예언은 누구를 하나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 그 약속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의 두 번째는 말씀이 믿어지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한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지를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구약의 여자의 후손이요,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오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라고. 이 사실을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은 핍박자로 지금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예수로 매치하지 못했을 때는 어땠어요? 구약을 그렇게 정통하게 알고 있었고 신앙생활에 그렇게 모델적인 롤 모델이었던 사람이 성공적으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던 그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를 몰라가지고 핍박자로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 일에 앞장섰던 핍박자였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그리스도가 예수 되심을 맞추지는 순간 바울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였다는 사실을 예수라는 부분을 알고 나서 사람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오늘 저 여러분은 이걸 체험해야 돼요. 아,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 이게 발견되어질 때 이 부활의 신앙이 두 번째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해서 이 사건은 없어졌던 사건이 아니고요, 실제로 역사 속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2017년 오늘 7월 30일이라고 하는 날은 역사 속의 한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도 역사 속의 한 날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학자들이 기록해놓은 많은 자료들 중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그 속국의 유다 족속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총독이 있었어요. 그 총독의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이었다니까요.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사건이었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일어났던 일들을 마태복음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신앙의 책이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역사책이기도 해요. 많은 자료들을 그 초대교회 1세기 시대의 역사를 어떻게 자료를 추출합니까? 바로 많은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역사를 담은 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세기 시대의 책들을 어디서 찾아요? 성경에서 조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이야기라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그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죽은 시체를 달라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바로 아리마대 사람, 바로 부자였던 요셉이란 사람이. 그 요셉이란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골고다의 언덕에서 죽은 그 시체를 내게 달라 하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돌 무덤에다가 안치했어요. 새 세마포로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감싸고 그리고 돌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사실은 무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본래 자신을 위해 사실은 만들어 놓은 무덤이었는데 그 무덤을 예수님께 드린 거죠. 이게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무덤에서 사흘 동안 금요일, 토요일, 안식일 첫날 곧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일 일요일 이 아침에 새벽에 그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그때 천사가 한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의 무덤에서 찾느냐 하고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찾아와서 죽은 시체에 향을 뿌리려고 왔다가 천사의 말을 듣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셨느니라. 이런 확실한 증거를 마태복음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제일 이 사실을 두려워했을까요?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실들을 가장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메시아이기를 거부했던 사람, 그리스도이기를 거부했던 사람, 더 이상은 그리스도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굴까요? 대제사장들.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이 스승된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계속 죽어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무덤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기대는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들이 계속 들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든지 입막음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좀 전해지지 않으려고 막으면 막을수록 어떻게 돼 이게 더 확산돼버려요. 그래서 도둑질하러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이 환상을 봤다라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 우리가 덜 죽였구나 라고 기절했다고 하는 이런 거짓된 속임수로 사람들을 입막음하려고 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신 분을 보고 체험하고 사실적으로 간증하는 증인들이 갈수록 늘어나는걸요.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역사적인 그 역사 속에 계셨던 그분이 지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종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게 믿어지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이 사실은 비과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미처 과학이 다 설명을 못해요. 지금도 많은 의사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냐 말이죠. 이거는 아직도 과학이 밝혀내지 못하는 미스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자는 반드시 살아날 수 없다. 이런 이론이잖아요. 육체는 죽으면 살아날 수 없다. 이게 인간의 과학이거든요. 그런데 과학에는 육신적인 과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 과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 과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과학도 있어요? 사실적 영적인 과학도 있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여전히 놀라움과 두려움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게 맞아? 하고 의심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 오늘 혹시 아직도 부활이 의심되고 정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말씀을 주셔요.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와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이시며 더불어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며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믿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죽었다 살아났다 이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땅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말씀을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그 축복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에게는 전도와 선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역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는 게 바로 부활신앙의 첫 시작. 그리고 역사 속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크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리스도의 그 사실을 믿는 신앙. 더불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전도로 선교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을 먼저 살리시고 이 믿음 가지고 중요한 기도 제목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오늘부터 짧은 1박 2일이지만은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의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아,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주신 이 말씀이 어린이들의 가슴 속에 박히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단 하룻밤도 괜찮아요. 언제 어느 때 이 아이들의 인생이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일에 수고하는 교사들, 그 일에 수고하는 성도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내 머릿속에다가 우리 아이들을 가둬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이 아이를 변화시킬지 누가 압니까? 저는요,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 역사를 많이 봐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 있죠. 전혀 준비도 안 되고 전혀 내려온 말씀 받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떡합니까 이걸. 여러분 뭐 막 옷 단정히 입고 막 단단히 준비해가지고 딱 하면 은혜도 임할 수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아무런 내가 준비도 안 됐는데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알아 이걸. 그래서 참 저는 언제 어느 때 애들이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느 날 준비해서 뭐 변화됐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전혀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에 대한 비밀을 듣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을 줄이야. 제가 어찌 준비해가지고 요날 언제 해서 계획된 대로 한 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 어린이 초등 합수 1차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영성 캠플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유치부 아이들이에요. 유튜브 아이들이요, 전 참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말씀 받는 게 틀려요. 반응을 하는데 꼭 왜 그 제비 새끼가 그냥 제비 엄마가 무거운 그 먹이를 딱 입에다 넣어주려면 쫙쫙 벌리고서 놔주세요 이런 것처럼 말이죠. 이 말씀에 반응하는 애들을 보면요, 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뭐 세상적인 재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너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말하는데 애들의 입을 열어서 그래요 아멘 하는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 아이들이 부활의 신앙이 들어가고 이 아이들 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세계복음화 성령의 역사에 언약이 각인된다면 모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일곱 렘넌트들이 받았던 응답들을 우리 후대들이 받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20차 세계 선교 렘넌트 대회 증인들의 축제라고 이번에 모여지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요 중요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주께서 세우신 전도자들을 통해 듣는 이의 영혼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따라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실질적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세계복음화에게 전도자의 대열에 섰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대회 때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산 증인들이 말씀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며 또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부활의 참신앙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